이만한 막대기를 들고 왔어요. 그러니 카드를 돌릴 수가 있나요? 저보고 대신해 달래요. 그래서 그 막대기는 왜 됐어? 그러니까 삐었어. 그러니까 가서 이렇게 막대기를 부목을 이렇게 대고 왔어요. 그래서 그거 좀 풀러봐. 그러니까 이게 안 돼요. 넷째 손가락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 반대쪽에 넷째 손가락에 있는 수세양 삼척이라는 경락을 갖다가 제가 강력하게 한 것도 없습니다. 그건 항상 좌병은 우치하고 우병은 좌치한다. 빙고조차도 그래서 수세양 삼척경에 있는 경락에 여기 중저혈이라고 하는 게 요 정도 되어 있는데요. 이 경혈을 갖다가 제가 이렇게 보해줬습니다. 그거 하나만 제가 싹 보해주는 순간 이게 구부러졌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한의학 알기를 우습게 알던 친구들이 어? 그거 뭐 좀 효과가 있구나 야. 녹용 효과가 있냐 하는 애들이 어? 이거 뭐가 좀 있네? 또 비난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에이 그 우연히 나섰겠지. 아 우연히 침 들어가자마자 나섰다고요? 근데 제가 인터뷰 갔던 그 신문사 바로 얼마 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반대쪽에다가 침을 치료를 해서 제가 촬영하는 사이에 요새는 거의 막 모델 수준입니다. 웃어주세요 그러면 김치입니다. 아유 막 힘들어 죽겠어요 막. 그럼 뭐 요렇게 돼보라고 요렇게 돼보라고 막. 아이고 막 아주 이 가식적인 웃음 웃는데 지쳤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는 웃기느라고 말 시키느라고 뭐 이렇게 말을 자연스럽게 대할 때 막 잘도 찍어요. 그런데 여기 이만큼 벗던 게요. 이만큼 벗던 게 침 놓는 사이에 반대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치료했는데 이게 쭈글쭈글쭈글쭈글 해서 신문사 국장 사진기자 쓰는 기자 네 사람이 목격하는 사이에 서서히 서서히 풀어졌습니다. 여러분 인체는 유기체입니다. 좌병은 우치하고 우병은 좌치한다 이런 거 잊지 마세요. 아래에 변비가 있을 때는 구토 좀 시켜봐라. 좀 수다 떨어봐라 하는 것도 여기를 뚫어주면 아래가 뚫어진다는 이치 아닙니까? 간단하지만 여러분들이 실천을 잘 안 하고 이것을 정밀하게 실천하는 걸 원리라고 합니다. 원리. 우리는 그래서 오늘 원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사람을 진단할 적에 이런 원리가 나오기 전에 그 사람이 음인지 양인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첫째 척 봐가지고 그 사람을 무엇을 보느냐. 그 사람을 형상을 봅니다. 형상. 남자가 왔는데 머리는 요만하고 엉덩이가 이만한 오리궁뎅이 형이 있다. 지금 모 대학교에서 교수를 하고 있는데 별명이 오리궁뎅이입니다. 오리궁뎅이. 저하고 대학교 때 3년이나 같이 하숙을 했어요. 저 보세요. 성격이. 틀린 건 지적 잘하죠. 날카롭죠. 바깥으로 나돌아 댕기죠. 그냥 싸돌아 댕기다. 근데 어떻게 저하고 3년씩이나 쌈도 안 하고 저는 하숙에 땀은 이틀이면 싸우고 헤어지거든요. 니가랑 깎아 니가 깎아 내 것도 깔아놔 그러면 나 무슨 소리야 내가 내 시공이냐 그러고 원래 친한 친구는 같이 하숙하다가 다 깨지게 마련이죠. 음량이 안 맞으면 금방 깨지는데 이 형님은요 오리궁뎅이거든. 오리궁뎅이 음적이거든. 음적. 에? 그러니까 저하고 음량이 이게 맞았어요. 음량이. 그러니까 맨날 집에 앉아고 잘 갔다 왔냐 아이고 형님을 맨날 집에 앉아서 이 빨래를 좀 빨아 그러면 그래 알았어 나갔다 와. 아이고 저는 맨날 음악 틀어놓고 말이야 빠바바밤 뭐 이런 거 그러면 야 좀 시끄럽다 거라 에이그 하니까 댕기면서 클래식장 듣고 말이야. 그래 판이 200장 300장 모여놓고 그러면 그 시끄러워 죽겠는데도 전부 잘도 졸아요 잘도 졸아. 음덕이 있으신 형님 죄송합니다 형님. 그때 제가 밥을 입고 훔친 거 아직도 안 돌려드렸어요. 이 형님 입고 다니는 큰 밥을 입고 훔쳐 입고 아직도 안 돌려줬어요. 지금 보시니까. 에 음덕이 있어요. 저같이 빼빼빼빼빼 잠시도 못 있는 사람하고 딱 맞거든요. 여러분 방송을 보세요. 음량이 맞는 MC가 하는 건 수명이 깁니다. 그렇죠? 한 사람은 듣는 사람, 하나는 떼떼거리는 사람. 그죠? 둘 다 다 떼떼거려도 듣기 싫어요. 그렇죠? 둘 다 또 계속 듣고만 있으면 그게 뭐 방송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음량이라는 게 궁합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척 보면 아는 거라니까요.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노인 화백이 계십니다. 김 X수 씨요. 이 화백님. 예,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퀴즈를 풀어보세요. 이분께서 나이가 60, 70이 넘으셔가지고 그림을 봤는데 하나는 동적인 그림, 하나는 정적인 그림을 착 그려놓으니까 마음이 편해진 거예요.
음양관이로구나. 태극기의 소식이 여기에 있구나. 그래서 김엑수수 화백님 연주도 많이 드시고 목걸이도 이쁘게 하시고 그죠? 국쟁이 화백님이 계십니다. 예, 이분이 아마 김흥엑수씨죠 아마? 아이, 이 방정이야 방정. 다 파손해버렸네 그럼. 요거 요거 보면 다 나왔네. 이분이 음양을 다 그림에도 도입했습니다. 어린이 영재 교육에 힘을 쓰고 계십니다. 서양화를 전공하시는데도 음양을 보고서 아 이거로구나 말년에 깨달음을 얻으셨대요 여러분. 아주 수없이 강조하십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 음식 속에 주거 문화 속에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그림 음악 모든 것이 다 우리가 사실은 음양이 있습니다. 겨울에 우리들이 무엇을 생각하느냐 무엇을 우리가 그 사람 목소리 듣고도 생각하고 음악 듣는 것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겨울은 움직임으로 이겨야 됩니까? 아니면 가만 있음으로 이겨야 돼? 고요함으로 이겨야 됩니까? 겨울은 등산 가가지고 자꾸 졸려서 어? 이렇게 하는 사람을 뺨을 때려서라도 못 먹는 위스키라도 먹어서 막 뛰게 해야 됩니까? 그냥 졸게 내버려 아, 잘 자라 우리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뛰게 해야 됩니다. 겨울은 움직임으로 여름은 고요함으로 이것이 우리 동의보감 있는 첫째 강령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사계절 중에 지금이 겨울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여름철에 해당하는 비발디의 사계 중에 여름철에 해당하는 음악을 들으면 양기가 조화가 됩니다. 움츠러들기 싫은데도 여름철 봄 여름 가을 겨울 여름철에 해당하는 음악이 있거든요. 별여름을 들어보면 따르죠. 장마죠. 비가 몰아치죠. 이런 음악을 들으면 뭐든지 모르게 우리 겨울철에 움츠러드는 것이 여름철 음악을 들으므로 균형이 됩니다. 금관악기로만 연주하는 비발디의 사계 중에 여름철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장마를 잘 표상해 놓은 음악입니다. 한겨울에 동지다 우리가 할 적에도 동지다 할 적에도 동지가 아주 동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음양학적으로